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이나 공예교실, 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노래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시절 가수를 꿈꿨던 분들도 많죠. 하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에 그 꿈을 고이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2의 인생을 펼칠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화려한 무대 의상을 갖춰 입은 어르신들이 저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 실력을 뽐냅니다. 프로 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에 관객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지난 25일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가 서울 대치동 세택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복지TV 간판 프로그램인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 전국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열띤 예선전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 자질과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셔서 제2의 인생, 스타의 인생, 가수관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4명의 참가자 가운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2명은 이날 각 지역과 경로당을 대표해 치열한 노래 경쟁에 나섰습니다. 가수 황진희와 문초희, 조영구 등 연예계 인사들도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이번 가요제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3명의 전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을 비롯한 장려상과 인기상 등 6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아는 어르신들은 이번 가요제를 통해 어릴 적 펼치지 못했던 가수의 꿈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새로운 꿈을 향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워낙 실력자들이 많으셔서 한 3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오늘 했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좀 기쁘고요. 가수가 원래 꿈이었는데 그걸 펼치지 못하고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좀 배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래할 때는 안 떨렸는데 나중에 한 서너 명 남으니까 그때부터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상은 뭐 바라지도 않았는데 금상을 주셔서 그래도 너무 영광입니다.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18살 때. 근데 그때는 60년 전에는 딴따라라고 무시했잖아요. 20살에 시집가서 21살에 첫애 낳고 애 셋 낳고 살다가 한갑 지나고부터 이제 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는 주간 방송사인 복지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곧 다가올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새로운 꿈을 향해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이들은 여전히 청춘 그 자체입니다.